진짜 예쁘시다. 중학생. 똑같아요, 근데 지금이랑. 아, 너무 예쁘세요. 근데 진짜 17살 같지가 않아. 리얼 찐텐 나오는데요? 흐뭇하네요.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로. 안녕하세요. 저는 19살 신상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19살 박윤상입니다. 일단 첫사랑, 국민 첫사랑. 이게 어디서 박힌지 모르겠는데 뭔가 수진님 하면 국민 첫사랑? 약간 국민 여동생? 약간 그런 느낌이 제일 강한 것 같아요. 당연히 앞에 그 국민이라는 게 붙으면 원탑이지 않을까. 그리고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아이돌이었다가 배우로 정말 너무 잘 성공한 그런 멋있는 분. 너무 예쁘신 것 같아요. 진짜 예쁘시다. 중학생 눈도 엄청 크시고. 진짜 똑같아요, 근데 지금이랑. 성형을 안 하... 진짜 예쁜데? 인기 진짜 많으셨을 것 같아요. 진짜 예쁘다. 약간 멍멍미. 근데 너무 귀여우세요. 근데 지금은 살이 엄청 많이... 그러니까 당연히 날씬하시니까 이런 젖살이나 이런 게 없는데 저 때는 진짜 너무 귀여우세요. 저 얼굴이 얼굴도 예쁘시니 그 키도 크시잖아요. 너무 감사하는 거 아니야? 이게 찐텐 나오는데요? 흐뭇하네요. 아, 약간 이런 건가? 여자애들은 찐텐이 나오면 와! 이런데 남자애들은 아, 수지 엄청 좋아했거든요. 약간 데뷔 전부터 이미 약간 완성된 얼굴? 그러니까 연예인 하시러 가지 않았을까요? 제가 알기로? 그럴만한 얼굴이죠? 8시간 직원이 기다린 거예요? 8시간이 뭐예요? 80시간? 8일은 기다렸어요. 8일! 아, 너무 예쁘세요, 근데 진짜. 근데 진짜 직원분... 안목이 대단하시고. 자이티도 춘돌이 노래 내고 좀 하나만 해서 캐스팅하는데 이렇게 해서 노래를 멋있다. 우와, 멋있다. 17살. 근데 고1 같지가 않아요. 너무 성숙하셔가지고. 2010년도요? 지금 8살. 10년 전이니까 8살. 우리 2002년생이잖아. 초등학교 1학년이었죠. 그래, 근데 그때 한창 초등학교 1학년 때 기억나는 게 그 미세이 데뷔곡 그거 뭐지? 데뷔가 볼까? 그거 엄청 불렀던 것 같아. 근데 약간 2010년도면 또 2010년도 때만의 그 미인 기준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봐도 네. 너무 예쁘세요. 그러니까 얘가 촌스럽지 않은? 얼굴 자체가 너무 세련되셔가지고 너무 예쁘세요. 와, 너무 예쁘시다. 아, 너무 예쁘세요. 근데 진짜 17살 같지가 않으세요. 진짜 예쁘다. 아, 네, 왜 데뷔하자마자 떴는지 알 것 같아요. 일단 얼굴이 너무 완성돼 있고 노래도 너무 잘하고 당연히 춤도 그 이미 너무 완성된 비주얼. 너무 예쁘세요. 지금 리액션 고녀 났어요. 아니, 말 안 나왔나 봐요. 무대 영상이다. 와, 저 무대 영상 처음 봐요. 앞머리 대박이네요. 누가 소화하겠어요, 저? 수지가 소화합니다. 약간 리액션 고장 났거든요, 지금. 집중한 것 같아요. 라이브 잘한다. 너무 예쁘세요. 노래 계속 들어도 좋은데? 사실 이건 진짜 말이 안 나와요. 예쁘다는 말밖에. 어떻게 17살에 저런... 너무 되게 오래된 아이돌 분 같으셔. 완벽해요. 라이브. 일단은 제일 1번 예쁘다. 일단 진짜 17살처럼 안 보였어요. 춤이나 무대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약간 데뷔한 지 좀 되신 아이돌 분 같았고 그리고 노래도 진짜 너무 좋고 노래 너무 잘 부르시고 일단 외모가 인정. 진짜 외모... 인정. 너무 예쁘세요. 외모가 눈이 안 할 수가 없는 외모이기 때문에. 허쉬. 착착 숨소리가 들. 너무 예뻐요. 제가 저 허쉬 무대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 짤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매일 써, 알지? 아, 뭐야, 매일 써, 너? 매일 써, 뭐야, 몇 컴퓨터, 살이야? 매일이야? 컴퓨터. 약간 왼쪽은 섹시, 오른쪽은 청순.
아니 잠깐 전 진짜 보고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예쁘지? 너무 완벽해요. 전 진짜 허쉬요. 두 개를 고르라고 하면은 엄마 거 골라라 이런. 솔직히도 엄마 거보다 더 어렵지. 보고 계십니까? 맞아 이거. 그리고 진짜 내가 제가 저걸 보고 놀랐던 게 일단 얼굴에 그 뭔가 고귀함, 우아함, 화려함, 예쁨 다 있어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쌀이에요 저거. 아 저 진짜. 아, 저 오른쪽 잘 처음 보는데요. 저도요. 두 번째 메일로 한번 보내주시고. 너무 예뻐요. 근데 진짜 약간 광고 많이 찍으셨잖아요. 길거리 가다가 무슨 화보 같은 거나 포스터에 수지님 있으면 약간 술 광고 그런 것도 막 수지님 있으면 뭐 뺏어 훔쳐 도나하는 거 아닙니까? 가다가 멈춰 이렇게 딱 가지. 이거 집에 쌓인 거 아니야?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 간판 주인님 분들. 솔직히 이거 SNS에 떠서 다들 한 번씩 보셨겠죠? 어 뭐야? 너 봤어? 왜 이렇게 이뻐? 목소리도 너무 이쁘시다. 근데 저는 메인 보컬인 거를 저도 좀 나중에 알았는데 노래를 진짜 너무 잘 부르세요. 특히 라이브? 저 되게 아, 박진영님 뿌듯한 심표정 봐, 뿌듯한 심표정. 아빠 미소. 아 표정 박진영님한테 시선 강탈 당하는데요. 저도 보고 싶네요.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로. 너무 예쁘세요. 솔직히 무대를 감상해야 되는데 얼굴을 감상하게 되는? 근데 노래 진짜 외모만큼이나 노래도 딱 그 공기반 소리반 딱 박진영님 스타일이네요. 그리고 음색도 엄청 예쁘신 것 같아요. 진짜 수지 노래 잘하고 음색 오지는데 얼굴이 너무 예뻐서 실력이 묻히는 느낌. 아 인정합니다. 공감. 근데 솔직히 약간 예쁘면 노래 못한다는 그런 편견이 되게 많잖아요. 특히 아이돌이면. 근데 수지님은 너무 예쁘신데 노래 정말 잘하시네. 외모가 너무 예쁘시니까 노래나 안무 그런 게 조금 묻히는 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아 그리고 제가 데뷔 무대를 그러니까 무대를 본 적은 많이 없어요. 노래는 많이 들었는데 근데 오늘 이렇게 한번 다시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데뷔 때부터 완성된 얼굴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완성된 얼굴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 번에 뜨겠죠? 왜 물어보는 거죠? 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수지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영상을 봤는데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